자,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여러분들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장애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영적 서밋이라. 영적 서밋.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서밋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예를 들면 드림교회 우리 지체장애 분들은 드림교회지만은 여러분처럼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체장애인들 다 살려낼 나는 영적 서밋이다. 아멘. 우리 농인교회는 농인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인 살리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영적 자부심을 가지되. 그냥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지금 농인 중에. 자, 우리 사랑부. 사랑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사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로 천사들이 천사들 우리 사랑부 발달이 장애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138 아멘 138로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영적 싸움 매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뭐요? 뭐내너 이러지 이런 말이 나오죠. 내힘덜다이 말은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게 힘들다. 내 힘들다. 이 말을 말이죠. 이걸 때 돌려서 말하면 뭐요? 뭐요? 다 뭐요? 덜 힘내요. 아멘. 다 힘내요. 힘내세요. 힘들다 하지 말고 다 힘내야 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 보는 거, 여러분 자신 보는 거, 환경 보는 거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요.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눈 가지는 사람하고 이걸 반전을 하면 힘내자. 아멘.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시각, 복음적 시각, 무슨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쳐다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비호식이 되는데, 복음의 눈을 바라보면 나는 슈퍼 유일성이다. 아멘. 여러분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문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우리 드림, 우리 농인, 우리 이 사랑부, 성도들이 여러분 움직이는 그 현장이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이냐,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아무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사각지대예요. 영적 사각지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 정상인들도 그렇게 죽어가지만은 특별히 영적 사각 그야말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교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것이 여러분 현장이에요. 완전히 영적 사각지대. 자, 이 영적 사각지대를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걸 황금무장이라, 황금. 그야말로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황금무장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 빈 곳을 채우고 살리라고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예언교회 불러서 복음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138이 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238이 뭔지도 모른다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몰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섬이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환경 바라보다는 막 망한다 말, 큰일 난다 말이요. 큰일 나. 여러분이 환경 바라보는 저런 자신 바라고 비교하면 안 된다 말이요. 저도 여러분처럼 뭐요? 여러분 사는 거 똑같이 농인 아들이 농인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순간에 그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야말로 이 바뀌어 버렸어. 절망이 아니요. 완전히 절망해야 되고 남이 상상도 못하는 이런 억울함을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목회 길로 들어서 목회 길로 그 모든 걸 이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초월하겠단 말이에요. 상상 못하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쳐주세요라고 매일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집에 잠 안 자고 교회에서 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해라. 아니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전도해라.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헌신해라. 전혀 다른 얘기. 그러니까 나는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 중에 전도해라. 헌신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시각을 다 바꿨어요. 그렇구나. 아들이 귀가 열려서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게 생명 구원이고 교회 부흥이구나. 그렇게 올인한 결과 어떻게 되냐. 2, 3천 나라 5천족 살리는 센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세워주신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아픔을 정주호 목사님은 농인인데 필리핀 팔라원에 농인들만의 센터가 있어요. 우리 예원센터는 붙어있지만은 그 옆에 있고 바로 이 농인들만의 뭐냐 농인들 선교센터라고 그걸 딱 지어가지고 농인들만 와요. 농인 잘 지어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해서 농인들, 농인 선교사는 아마 못 들어봤어요. 나는 농인 선교사는 처음일 거예요. 앞으로 동남아 농인들, 동남아 이 필리핀을 포함해서 동남아 농인들 다 살리는 플랫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니까. 자,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은요, 신묘막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 전 반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형통하고 잘 되고 아니요.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예레미야 7명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평탄하게 인도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하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안하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 귀가 열릴지 언제 지체가 장애가 풀릴지 언제 사람과 맹정신 차릴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 근데 왜 안 하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 신묘막증한 계획이 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해 하나님 못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니 시체도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려냈다니까. 살려냈는데 여러분 그 질병점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안하지 마세요. 제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제안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과연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서밋이면 정상인데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내 환경, 내 능력 보면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 뭐라 해서 아까 찬양 잘했지.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 믿음의 입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긴 해. 믿음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오면 믿음이 없어. 어려움 오면 믿음이 없다니까. 자존심 박상하고 팍 망하는 꼴이 오면 하나님 어디 있냐 원망한다니까요. 실제 믿음 없으면 뻥이라 뻥.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탄식했다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했어요. 믿음이 없어. 장애 가지고 있으면 믿음도 없다. 대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 여러분은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입을 크게 열으세요. 여러분 장애 가진 거 하나님 달고 계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 믿음 무슨 믿음이냐? 모든 문제를 다 영적 대진표로 바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맡기세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다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내 기준에서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환경 바라보고 속지 마시고 비교의식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만을 향한 절대 계획 봐야 됩니다. 모든 과거의 그 아픔 상처가 지금 이 힘들고 아픈 상처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응답의 기회라. 응답. 좀 응답 받을 기회가 된다. 우리 전문교회위원회 우리 김문호 위원장님, 조영환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귀한 분들이 많은 헌신을 해서 이렇게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전문위원회 우리 교회위원회 통해서 오늘 말씀이 뭐요? 이 두 가지 영적 여정을 가게 만들죠. 첫째는 뭐냐? 말씀의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지시고, 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정 속에, 그 여정 속에, 영적 여행 속에 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치유, 공동체. 우리 모든 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는 새가족들 올 때마다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해 줘야 돼. 복음으로 영혼이 먼저 치유돼. 영혼이 잘 때, 범사가 잘 때. 그래서 말씀의 여정, 그냥 이 속에 있으면서 복음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집중력. 말씀의 흐름 잘 타라면 영적 집중력. 어디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1, 3, 8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요, 사실은. 이거 다 되면요, 천국 누립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한 50% 되니까 50% 누려. 60%, 70%, 80%. 이 100%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 천국. 이 땅에 사는 게 장애인데. 장애인이지만은 이거 한 사람들이 1, 3, 8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 누렸어. 여러분 송맹희 시인은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송맹희 시인은 뭐요? 우리 교회에 간증 왔는데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그분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들어줘야 돼요. 말을 또 잘 못해. 말을 무슨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말한다. 온몸을 이렇게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온몸을 짜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온 얼굴이 온몸이 다 틀어져. 한마디에. 그래 간증해. 간증 다녀.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자가. 근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간증을 해요. 그 시인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시집을 많이 냈잖아요. 그 시가요 전부 영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천사 같아. 천사. 몸은 비록 내성 마비지만은 그 모습이 천사 같다니까. 하, 최고 행복해.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닌 적이 없어. 지하 가난한 집에 지하 단칸 지하에 살면서 그 앉아가 태어나서부터 라디오만 듣고 테레비만 봤어. 근데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지식 없고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아멘. 상상도 못하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도 못 가진 거 자기 다 가졌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면 여러분도 송매의 신처럼 여러분은 그 아픔 외롭고 고통 고독 중에서 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 그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되는 사람 행복해요. 오직이 되는 사람. 요한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요한 칼빈, 종교 개혁한 요한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생산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요. 사람 마음속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 우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좋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생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 하는 욕구,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계속 생긴다. 오늘은 다 복음 주일날이니까 은혜로서 이겼다 합시다. 내일 또 생겨. 우상 만드는 생산 공장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꾸 그리스도보다 좋아하는 것이 자꾸 나와. 자꾸 생겨나. 이걸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그래서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사단이 뭐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혀. 뭘 괴롭힙니까? 나 중심. 너 바라보라. 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자꾸 나 바라보면 불평 나와. 불만 나오지. 그렇죠?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뭐요? 물질, 돈, 세상 성공. 요런 가라지를 자꾸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맛보.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요, 여러분의 근원적 뿌리가 되어야 돼요. 뿌리. 신앙의 근원적 뿌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근원적 뿌리. 이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완전히 사상화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나게 돼요. 어떤 문제야? 막 물을 떠는데 뜨거운 물이 떠. 아이, 뜨거워! 하니까, 아이, 그리스도! 이랬대. 아멘? 최소한도 그래도, 주여! 이거 나와야 돼. 그 24시라. 24시. 아이, 기분 나빠. 아니요. 그리스도! 아멘? 그런 목사 있어요.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뭐 잘 안 되면, 그리스도! 이랬버려요. 뭐 다투고 싸우다가도 그리스도 하면 정신들 바짝 차려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야?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인데 일심으로 여러분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을 걸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담당 목사님들, 교육자들, 이 강단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드려야 돼요. 메시지를. 영적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통찰력, 영적 통찰력, 말씀 잘 들어야 돼. 영의 귀가 어둡고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은 말씀도 잘 분별 못 해. 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교회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안테나가 꽂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멘. 내게 힘주고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안테나가 딱 있다. 교회는 뭐요? 천국 보좌 그림자예요. 교회는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천국을 누려야지.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받은 상처,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것, 모든 것 다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되어야 돼.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 해결 안 될 바에야 뭐 교회 말로 나와 나오지 말지. 집에서 데리면 놀지. 예배 드리면서 그 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상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영적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다고, 말씀 속에 있으면 행복해. 세상 그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알았으면 말씀의 실현입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알았으면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데, 말씀 실현 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들었으면 실천이야, 실천. 육신도 장애인데 영적으로도 장애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장애. 대부분이 그런 장애 있는 사람이 육신적 장애도 있는데 영적 장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하다니까요. 영적 장애. 육신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영적 장애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고 그 사람들 치료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실천하세요. 실천. 말씀을 받고 나면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 1장 22절. 말씀을 실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자. 하라. 그거 안 하면 죽음 믿음이다, 그거. 말씀 실행하면요, 그 성령 인도가 됩니다. 성령 인도가 되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요, 그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축복의 지름길이라. 축복의 지름길.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 그러니까 삼중고 뭐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 저 우리 저 자매가 지금 내가 한 20년 봤는데 저 자매는 보지도 지금 듣지도 말하기 못하잖아. 지금 손 감각으로 지금 예배드려. 20년 됐어요. 손 감각으로 손에 이렇게 글을 써주면 그 손을 찍어주는 그 감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헬렌 켈러가 저랬다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기 못해. 이 헬렌 켈러가 무슨 말했냐? 사람들은 이론에는 용기가 풍부하지만 실제로 실천은 할 용기는 부족하다. 실천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론은 말은 잘해. 다 들어서 알아. 아는데 실제로 실천은 안 해. 실천할 용기가 없어. 그런데 헬렌 켈리는 듣고 실천했다. 실반이 시킨 대로 실천했다. 실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요. 삼중고를 겪던. 자,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느냐? 결정 장애 시대. 이걸 뭐냐? 메이비라 그래요. 메이비. 결정 장애 시대라 그래요. 메이비입니다. 뭐든지 메이비. 결정을 못 해요. 결정을 못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집중을 못 하는 게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사역에 올인을 안 해요. 우리는 뭐든지 그냥 얼렁뚱땅 대강. 자, 영적 변화가 있었다. 영적 변화력.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뭐요?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담당 교육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가 뭐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변화를 말한다. 변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말씀이 살았단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만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보면 고착 상태란 말이죠. 고착 상태. 과거에 익숙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유지해. 그래야 심리적 안정이 있어. 변화를 싫어해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 아주 그걸 고지직하다, 무식하다, 옛날 꼰대다 그러죠. 변화를 싫어해. 변화되는 새로운 걸 싫어해.
그런 현상. 그래서 사단은 말이요, 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단은요 고착 상태 빠지게 만들어요. 그대로 느끼고 그냥 그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 변화 싫어해. 이 교회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이제 막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 변화하기 싫어해. 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시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변화해 나가야 돼요. 변화.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걸 팍 들더라도 하고 변화. 자꾸 새로운 변화. 변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단에게 당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에베소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모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계속 자라라. 매일매일 자라가, 신앙이 자라가, 성장해 가야 돼. 옆에 사람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 입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냐? 만날 때마다 도전이 되냐? 그게 그런, 그 정도로. 1년 전에마다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성장돼 있어요. 변화지요, 변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는 변화가 없어요. 반복이지. 생명 없기 때문에 맨 똑같잖아요. 새로운 변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요? 균형 잡힌 성장이 있기 바랍니다. 예, 성장. 바란스로 자, 리빙 라이프, 스피리추얼 라이프. 자, 멋지게 이렇게 영육간에 자. 영적으로는 꽉 깊은데 육적으로는 힘편없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확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애기야.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바란스를 쫙 균형 잡힌 성장.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는 기도지만은요, 이 중요한 기도,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는요, 영적 치유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는 다 회복시켜. 기도 하나 기도하세요. 드림교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비밀이지. 이민계약이 있어야 돼. 저는 하나님과 늘 이민계약이 있어요. 그러세요. 이 이민계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또 매주 감사한 것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정해놨고 있지만은 달라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 영적인 소통, 이거 계속 비밀 유지해야 돼요. 그 남들이 몰라. 그러니까 영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요, 금방 진 게 아니야. 당당해요. 당당하면 사람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과 딱 소통하기 때문에 겁이 없어. 겁이 안 나. 아무 부를 것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 소통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시편 16편 11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늘 뭐요? 회복이 있어요. 풍성.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회복, 풍성, 충만, 기쁨, 이게 있다고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죠. 영적 영향력. 같은 장인이지만은 영향력을 입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 그 사람의 답을 줘. 같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은 힘을 주고 치유해 줘.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답 찾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힘 얻으려고. 사도행전 4장 22절. 42절에 보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니까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들이 칭찬을 받아, 칭찬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욕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아. 지혜롭게 사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교회 사람들이 너무 칭찬받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 교회는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드림교회, 우리 농인교회, 우리 사랑교회가 막 칭찬받아. 내가 볼 때는 최고의 교역자들이, 최고의 교역자들이 최고의 메시지로 여러분 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의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리 댄 붐이라는 유명한 여사가 있어요. 이 코리 댄 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종종 질문했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핸들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비 타이어. 문제 생기면 알았죠. 문제 생기고 알았죠. 그런 수준으로 삽니까? 아니면 핸들 잡듯이 늘 기도 잡고 삽니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저는요, 이 우리 정주원 목사 청각장애 진단받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 이름 되면,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시간 좀 지나서는, 아, 저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다. 너 사업하는데, 내가 뭐 집에 노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기도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닉네임이 그거였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야 안 해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힘이 어쩌다가 하면 하고 다리 뻥뻥 나면 예비 타이어 끼워주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핸들은 꼭 잡고 있잖아요. 기도가 핸들 되기 바랍니다. 다 늘 핸들이 돼야 돼요. 언약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서 한 주간 딱 들으시면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딱 엄마인데 적어서 선생님인데 적어주십시오. 딱 고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언약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소용없어. 언약 기도, 약속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 장애가지고 막 전 세계도 다닐 수 있어요. 섬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농인이다. 농인 마이 성령으로 여러분 영적인 거 타치, 하나님 한 타치 한 받았다. 하나님 영적 은혜를 받았다. 당장 영향이 피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 네 번째 삼원을 회복입니다. 자, 삼원을 회복이 뭐요? 영적 분별력. 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게 참 이거 지금 장애인들이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 이걸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를 왜 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나를 왜 농인으로, 나를 왜, 발달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하나님 주신다고. 방향을 딱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이 딱 생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딱, 야! 유리성이구나. 하나님 내게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주의 뜻을, 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습니까?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분별력 있는 사람은 영적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분별력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력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빌립보 2장 6절. 빌립보 2장 6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밝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자랑.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너무,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셔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것. 멜류관. 아멘.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행복합니까?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 맞춰서 온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안 좋으면 뭐 이런 일요일 날 놀면서 테레비보고 놀았는데 교회 나와서 오는 건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은 거라고. 아멘.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진짜 믿음 없어져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 믿음이 약해도 나 믿음 좋아. 믿음 좋아진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것, 자랑할 것.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믿는 거 좀 자랑할 좀 자랑하게 해주세요. 자랑할 것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딱 참으면 자랑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이 농인으로 그렇게 진단하니까 그걸까지 부끄러워 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랑했다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드러내니까 하나님 자랑하게 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응? 자랑할 게 있다. 아멘. 자랑할 것. 자, 사모들이 회복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사모들이. 이 사모들이 회복이 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요. 여러분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 만나는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거 되면요. 남이 잘 모르는, 남이 잘 몰라요.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남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왜? 증인된 삶을 사니까. 말씀 확산의 증인이니까. 그 남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한 연구가가요. 연구가가, 희한한 연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사람이 1년 동안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 그걸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1년에 400페이지 책을요 132권을 쓸 수 있대. 400페이지 책을 132권 쓸 만큼 그 말을 많이 한대요. 자, 그러면 132권을 내가 1년 동안 말을 하는데 말 많이 하는데 얼마나 내가 생명 살리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생명 살리는 말,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말을 내가 얼마나 했을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몇 권이나 될까? 복음 증거하는 한 말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두 권 되겠습니까? 400페이지 응? 한 열 권 되겠어요? 그러면 대단하죠. 자, 우리 새 교회, 우리 드림 사랑, 우리 농인 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책을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의 여정을 갔으면 오늘은 237, 이제는 우리는 237 여정입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237의 여정 가야 돼요. 이 뭡니까? 현장 치유 공동체. 현장 치유, 현장을, 여러분이 현장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 가지도 못, 여러분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만이 특별히 갈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자, 절대적인 문이 있어요. 절대적 문. 전도의 문이죠. 여러분 문이 되어야 됩니다. 문이 되어야 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문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문이 열다섯 나라 문이 쫙 열려. 그 가난하고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초대교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버려. 복음 가졌다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다 여러분 다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회 특징은요. 이미 사역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사역하는데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딱 여러분끼리 모이잖아요. 장애인들. 우리 드림 장애. 드림 농인은 농인. 우리 사랑부.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갈등할 필요 없고 생명 건 만큼 여러분이 힘을 결단하고 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혀 있다. 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주었노니. 내가 그냥 농인 현장, 여러분 이 지체장의 현장, 사랑부 현장,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밟으면, 가서 밟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애 가지고 밟으면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주겠다. 그 신앙생활은요, 손해가 없어요. 전도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한 명도 영접 못하시겠네. 괜찮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걸음, 복음을 증거하는 걸음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살지만은 승리해놓고 산다니까요.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용인들 아멘. 보장되었다니까. 천국 가면 농인도 없고 지지장애도 없고 사랑부도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너무너무 멋있게 다 회복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잠깐 있는 이 곳, 이 장애 때문에 불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갈 거,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을 기도하더니 이 사람들이 로마가 전 세계에 복음하죠. 전 세계로 복음하죠. 하나님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다섯 가지. 축복, 흐름, 알아야 돼. 다섯 가지. 이게 뭐냐 하면요. 갈보리. 자, 갈보리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갈보리가 뭡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 갈보리 현장이.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은 갈보리는 각인 갱신입니다. 각인하고 갱신하는 현장. 그다음 뭡니까? 감람산. 감람산은 뭐예요? 감람산 그럼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얻어서 정인될 것이라 답을 줬잖아요. 감람산의 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감람산은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거기서 성령 올서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었어요. 약속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최초로 삼위 하나님이 촥 임했어요. 그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 오셨어요. 지금 시대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이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로마까지 촥. 정치, 경제 다 정복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아셔야 돼요. 마게도냐, 로마. 자, 이런 흐름을, 다섯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장애 이 교회가 특별한 현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시스템 구축해야 돼요. 절대 시스템. 모든 교회들 다 그렇게 하세요. 절대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이 알잖아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되는 시스템 구축하라고요. 만남. 휠체어. 이 지체장에 농인은 농인, 만남의 광장 만들어.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본당 헌당 하게 되면 여러분 각 전문 교회들 기
그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 모이는 아지트를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도, 만남의 광장, 그런 구축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자, 13장 1절로 2절 이 바울 팀이 탁, 이제 바울이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받죠. 바울 팀이 딱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16장 15절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탁 세우는데 이제 쓰임 받죠. 17장 6절 야손 데살로니까지요.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보면 브릭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그 지역에 뭐요? 절대적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 지역 보면 막 완전 개척이죠. 뭐 막 교회 핍박하고 교회 믿음 예수 믿음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이 야손 집에 가가지고 막 3주 딱 3주 했어요. 3주 하고 도망갔어요 바울이. 왜냐, 이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가 쫓아다니니까 이것들이 오는 시간이 3주라. 그 3주 동안 이 야손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휘에 세우고 바울은 바로 배 타고 또 도망가고 또 잡으러 오니까 또 가고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싸우 추적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교회 다 세웠다니까. 지금 너무 살기 좋으니까 말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시스템 구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인교회, 그럼 농인교회가요 지교회를 막 세워야 돼. 아멘. 농인 학교 앞에다 지교 세우고 학교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복음 전개해가지고 생명 살리고 학교 있잖아, 학교 농인 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부 지역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움직이면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교회가 여러분이 그 바로 농인 학교 앞에 딱 미션을 세워버리면 오면서 가면서 얼마나 보험 증가가 좋아. 멀리 떨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음껏 밀어줄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제자 키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 키워야 돼. 절대 제자. 그 제자를 키워야 돼. 그래, 우리 교육자한테 절대 제자 키워야지. 넘겨도 보니까 말이야. 세워져가 10원 지났는데 제자가 없더라고. 시스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통역하는 우리 권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요. 아니, 그렇게 15년 동안 사회가 막 제자를 시스템 하나도 안 나면 안 들어오고. 너무 화가 나고 창립할 때 가지도 안 했다니까. 이제 우리 유병아 목사님은 제자 키우되 시스템을 깔아야 돼. 하나 깔아야 돼. 아멘. 그래, 깔아가야 돼. 그래야 이제 지교에 세우고 뭐 저절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 일어나는데 제자 없는데 무슨 지교에 세워지냐고요. 그림교회. 아멘. 이창호 목사님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이 다락방 특징입니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을 파고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를 만나게 해주지. 절대 제자. 다시 말해 뭡니까?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적인 지교회. 지교회를 여러분 교회들을 여기만 있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많이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다가 그렇게 절대적인 지교를 세워야 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전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나오죠. 여기 보면 17장 1절로 9절 지교회, 바울이 지교회를 다 세워.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 아굴라 지교회 전부 사람 예수 영접식에서 양육해가지고 지교회 세워. 그런 식으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현장을 회복하죠. 전도운동하는 지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한마디 말하면 안 돼 없어요. 재창조.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절대적인 제자. 자, 절대 지위가 세워지면 여러분 모든 전문 우리 교회는요 이 제자가 많이 나오는데, 제자 얼마나 이 헌신 이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제자가 세워지느냐, 그 목사의 열매예요, 열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모든 전문 교회들은 다 이제부터 절대 제자 세우세요. 로마서 16장 25, 27절 오늘 본문인데, 자 여기에 보면요 개인화된 제자입니다. 개인화. 제자. 그 다른 교회에서는 뭐 제자 이런 말 없어요. 선교 단체나 있는 말이지.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뭐 제자 이런 말 없어요. 제자 필요 없어요. 뭐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하고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가르쳐요.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교육자들만 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똑같이 지금 훈련 받고 똑같이 훈련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를 왜 키워야 되느냐? 현장에 가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찾아내야 돼요. 이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다 감춰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현장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 가면 그 사람 만나게 해준다. 이단에게 숨겨놓고 다 숨겨놨다가 이 전도 제사가 오면 그때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가니까 다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현장을 빨리 그렇게 절대 제자들을 회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삼제자의 축복입니다. 삼제자의 축복. 됐다 끝낼게. 삼제자가 뭐예요? 237 나라 파수꾼, 영적 의사.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중직의 선비 대사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선비 대사, 삼중직의 대사, 영적 의사. 영적 의사가 뭐요? 육체는 비록 내가 장애이지만은 나는 영적 의사다. 너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어. 아멘. 그런 자부심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없다니까. 여름밖에 없다니까요. 이 교회는 아무나 나온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탕이야, 맹탕. 여러분 같은 저 장인들끼리 모일 때 여러분 가진 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 가서 내가 모임 가지, 내가 모임 많이 하세요. 동창회도 가고 무슨 모임이거든, 무슨 대회 가고 가라니까요. 그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세상 속에. 우리끼리 모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다 가가지고 내가 할 게 뭐예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예비된 제자 만나게 해야지 없어서. 거기서 그 현장에서 구원의 교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치료 교육학자 모니카 슈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니카 슈만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믿고 사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말이죠. 한 사람만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뿌리 내린다 그랬어요. 뿌리 내려. 한 사람만 사랑해 주면. 근데 교회가요,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믿어주고 사랑해 주고. 근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부를 보면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큰 사랑을 심어주려고 하는 모습 보고, 저분들아 천사들이다. 천사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는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키퍼슨이라 키퍼슨.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랑해 주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을 키퍼슨이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키퍼슨이 뭐예요? 열쇠입니다. 열쇠. 내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열쇠 같은 분이에요. 열쇠 같은 분.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 가진 장애 현장에 키퍼슨 되어있어 바랍니다. 영적 키퍼슨. 저분 때문에 내 인생 답을 찾아서, 저분 때문에 내가 정말 우상숭배를 끝내서, 저분 때문에 저번에 하나님 만나서, 이런 영적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결론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유명하죠. 켈케고르. 켈케고르가 이 야생 말이죠. 야생 오리들을 관찰했어요. 켈케고르가 야생 오리들을 관찰해 보니까 유럽에 있는 북부에 있는 그 오리들이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남부로 와요. 남부로 쫙 날아갑니다. 남부로 날아가면 남부에 가면 너무 추운 데 일로 날아오니까 남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이 오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곡식들을 확 뿌려줘요. 확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겨울을 나고 또 가야 되잖아요. 나 있을 동안에 겨울 추위가 저 북부가 추위가 덜할 때까지 그때 뭐 주는 거예요. 그 남부에 오니까 막 먹을 걸 막 준단 말이에요. 그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안 가는 오리가 있어. 안 가는 오리. 아이고 너무 좋다. 먹을 거 너무 많이 준다. 거기서 죽치 앉아버려 그냥. 안 가. 날씨가 북부가 따뜻해졌는데도 안 가. 이걸 뭐라 하느냐. 콜버드라 그래. 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먹었는데 아이고 이제 북부가 날 따뜻해졌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 촤악 불어가. 이런 사람 핫버드라 그래. 핫버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이 열정, 야성 이거 있어야 돼요. 아멘.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이거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쿨 버드냐 핫 버드냐 안일에 빠져갖고 아유 남이 뭐 장애 있으니까 먹을 거 주고 뭐 국가에서 주고 뭐 개인이 주고 뭐 교육감 주고 하니까 아유 막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요걸 쿨 버드라 그래. 쿨 버드. 요런 사람들은 못 씁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정면 도전해. 또 날아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복음의 생명력 안에 있는 영적 핫버드. 아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늘 영적으로 힘을 내고 교회 와서 새로운 이 교회가 뭐예요? 복음 치유 공동체잖아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힘 얻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비교시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은혜 말씀 은혜 받고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 장애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드림 교회가 또 농인교회 우리 사랑교회가 힘을 합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 예배를 통하여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모두 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예배 때마다 언약 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삼원들이 회복되고 삼오직이 날마다 증거되는 그런 지금 깨어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정말 그런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망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 있는 우리 드림팀 우리 장애 지체장애 또 참으로 이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이 농인 현장 참으로 사랑부 현장 하나님 최악의 현장에서 최고의 척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하는 위원장님이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천국의 상급이 클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직분인 줄 알고 헌신함으로 일평생 간증이 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